엄마 밥 먹을 동안 좀 기다려주세요. 세주야,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와, 지금 난장판 내야겠다. 아, 멘붕. 내가 나주는 자꾸요. 나주는 누나한테 보물이야. 세주는 누나. 보물이하고 모리공한다. 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아침이다. 이걸 낚아챘어. 이제 카메라 세팅도 쉽지가 않네. 얘 때문에. 일로 와봐, 너도. 너도 잡았다. 너도 잡았다. 너도 잡았다. 가만, 우리 10초만 가만히 있어볼까? 시작. 오늘 서우랑 오늘이 언니랑 아빠랑 수영아 볼 거예요. 네. 엄마는 태주 돌보느라 집에 있어야 되는데요. 안 돼요! 엄마 주지영장이 가요! 태준 어떡해? 태준 주지영장이 가요! 그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싫어. 아빠 가방 다 쌌어? 아니, 무슨 가방 싸? 아니, 서우랑 여행 가잖아. 서우 엄마 가자는 거지? 아, 무슨 엄마. 여행 가는데 뭘 옷만 가져와. 너 오늘 여행 못 갈 것 같은데? 오늘 완전 헛헛해서 치킨데이야. 아, 과자 많이 주지 마. 이거 가져가는 거야? 네. 왜 이게 들었어? 왜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냥 옷 사이에 가 넣어서 담아가면 어떡해. 아, 이것도 왜 보여? 아, 가방 챙기려 할 때 과자만 챙기면 어떡해. 이거 뭐야? 애기 팬티 챙겼어? 팬티 챙겼어요. 아, 배고파. 아빠랑 누나랑 놀러 갔어요. 이제 우리 둘이 해야 되지야. 뒤태가 아주 너무 귀여운데? 아니, 서우보다 더 뭔가 서우가 더 통통하긴 했거든요. 근데 서우보다 진짜 힘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들들은 안 안긴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한번 안아볼게요. 엄마 태자 안아줄게. 엄마 이렇게 안기면 아들들은 그래도 지금은 좀 안기네. 웬일이야. 진짜 이렇게 안기는 거 진짜 이렇게 안기는 거 거의 없거든요. 태주야, 엄마가 지금 무척이나 배가 고프단다. 누나가 갔으니까 원래 예전에 한 명을 보내면 자유시간이었는데 한 명 보내도 한 명이 남네. 넌 언제 쉬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엄마 봐봐.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게 해, 엄마. 태주. 이거 뭐예요? 아들? 그거 먹고 있어. 엄마가 이유식 데워올게. 역시 먹는 게 제일 평화롭군. 아빠가 남기고 간 홈런볼. 와, 진짜 당 떨어진다. 태주야,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너 이유식을 주고 생각을 해보자. 와, 핫도그 다 팔 거 진짜 많다.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주말에도 일 때문에 이런 카톡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답을 하면서, 밥을 주면서, 내 당은 충전하면서.
언니 수저는 먹는 게 아니에요. 첫째 때는 제가 이유식도 다 해먹였거든요. 둘째는 사먹이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일 나중에 해야겠다. 자, 이래서 제가 카톡 답이 늦습니다. 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또 주말이니까 제 평일에는 그래도 업무 시간에는 답을 그래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확실히 아들 육아랑 딸 육아랑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게 또 첫째와 둘째 육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서우는 또 딸이고 첫째라서 제가 정말 약간 불면 나랄까?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둘째는 아들이고 또 둘째라서 그런지 진짜 발로 대충 키우는 것 같아요. 뭐 좀 떨어진 거 먹어도 약간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 태주가 잘 크고 있어서 됐죠 뭐. 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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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살 되는 시기거든요. 미운 4살이라고 그런 시기가 왔는데 얘는 지금 못 모르고 이렇게 빵 먹고 우다다다만 해줘도 웃는 시기잖아요.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태주가 아주 요즘에 이쁜 짓을 하고 있어. 안돼. 우리 태주 목욕하러 왔습니다. 우리 태주 목욕할 거예요. 아우 힘들어. 잠깐만. 으쌰. 아우 가만히 있어야지 머리를 감죠. 네,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우와. 가만히 안 있어요, 진짜로. 아, 머리 깎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떡하지? 허태주 나의 사랑 허태주 일어나지 마요. 목욕할 때 토했잖아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마요. 아, 눈에 들어가요. 매워요. 아니, 아직 엉덩이 안 닦았어요. 아니, 이제 태주랑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맨날 애기보다 보면 이렇게 산발이잖아요. 그래도 나갈 때 좀 아기랑 외출하더라도 예쁘게 하고 가고 싶으니까 스타일링을 살짝 하고 마른 목으로 애기우면서는 그냥 맨날 머리를 질풍 묶고 있으니까 뭐 예쁘게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외출할 때는 이렇게 볼링좀 살리고 앞머리만 좀 해가지고. 특히 이게 머리 묶었을 때 이런 데가 볼륨이 좀 살고 그 잔머리들 있잖아요. 곱슬기 막 올라오는 그런 것만 없어도 막 집에 있다가 질끈 묶고 대충 묶고 나온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스타일링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짠! 이제 또보기가 깨면 또보기 데리고요 장도 보고 백화점 가서 이것저것 좀 구경도 하고 저를 위해서도 백화점 구경 조금 하면서 날이 추우니까 밖에 돌아다니면 너무 추울까봐 네, 백화점에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이슨으로 헤어도 완벽하게. 야 태주야, 태주랑 혼밥하러 왔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쌍꺼풀이 생긴 태주. 엄마 밥 먹을 동안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먹어보려고요. 홍콩 쌀국수. 맛있겠다. 지금 얘랑 눈치 싸움 중입니다. 제가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저분 올까봐. 눈치 싸움 중. 씻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또복이랑 서울 보는 동안
이 제품은 다이슨에서 네 번째로 출시한 헤어기기 제품인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인데요. 워낙 저도 이제 다이슨 제품들은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네 번째 새로운 또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사용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판고데기를 하면 머리가 지금처럼 다 안 마른 상태에서 고데기를 했을 때 지지직거리면서 다 타버리잖아요. 아무래도 그 뜨거운 열판이 직접 머리에 닿기 때문에 헤어 손상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제품은 고속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주면서 또 스타일링까지 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헤어 손상도 적고 그리고 정말 빠르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저처럼 워킹맘들은 진짜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머리에 물 뚝뚝뚝뚝 안 떨어뜨리고 머리 말리고 나가는 것만 해도 정말 선방한 거였는데 얘는 머리를 말리면서 스타일링까지 되니까 특히 그 열판에 뜨거운 고데기가 아니라 바람으로 스타일링을 해주니까 더 뭔가 미용실에서 그 블로우 드라이 받은 느낌?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 아직 축축하거든요? 물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너무 예쁜 스타일링 되는데? 지금 제가 스타일링 한쪽이고 안 한쪽이거든요. 안 한쪽은 아직도 이렇게 물기가 뚝뚝뚝뚝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마치 진짜 미용실에서 드라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이 됐어요. 단발 스타일링 할 때도 너무 최고인데요? 세팅을 마쳤고요. 이제 머리도 했는데 약간 수정을 하려고요. 수정할 때는 이렇게 건조된 머리를 눌러서 수정을 하는데 약으로 하고 근데는 됐어. 아 늦어가지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네. 솔직히 메이크업은 좀 제가 이제는 따라하는 편인데 헤어는 진짜 잘 혼자 못하거든요? 근데 얘네 혼자서도 너무 스타일링 하기가 편하게 그냥 우리 고데기 이렇게 쫙쫙 필 수 있잖아요. 딱 그 정도만 해주면 되니까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데일리로 사용해도 아무래도 판고데기보다는 열로 사용하는 거라 헤어 손상이 진짜 적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 예쁜데? 괜찮죠? 저의 헤어가 완성됐습니다. 서울도 해줘야 되겠다. 지금 오늘 결혼식에 서울랑 같이 갈 거라 준비하느라 너무 늦었어요. 결혼식 왔어요. 결혼식. 서울도 공주였어요. 결혼식. 이모 결혼식. 자, 아. 결혼식 와서도. 안녕하세요. 서우가 고기 났어요. 애기 안 왔어요? 애기? 애기 안 왔어요. 아, 안 왔어요? 네, 와이프가 아직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나는 언니 오지? 진짜? 아? 엄마 설명하고 나도 결혼식 할 때라. 맞아, 나중에 서우도 이렇게 결혼식 할 거지. 이런 거 처음 보는 애기들. 친구 만나서 신났어. 예쁘다. 봐봐, 이뻐. 예쁘지? 아니야. 헬스만 기장했어. 고학년 아나운서. 지난 승부, 입장!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딸이 셋입니다. 딸을 셋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에게 여기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가오야. 아니. 너 머리에 뭐 한 거야? 모자. 응? 그냥 머리 길게 하려고. 몸져 누웠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아들 요가든 딸 요가든 그냥 다 이거 보여줘봐. 이거 보여줘봐. 네, 이거요? 네, 지금 병원에 왔어요. 기부스에서. 붕대가 맞어. 붕대가 풀렸어요. 다시 해주세요. 놀이 중에 제일 좋은 건 병원 놀이랍니다. 누워있으면 되니까. 선생님, 이렇게 팔 좀 고쳐주세요. 네. 잠깐 방으로 피신했습니다. 딸 요가든 아들 요가든 끝나지 않는 요가데이. 제가 이제 딸과 아들을 같이 키우고 있잖아요. 딸은 물론 4살이고 또 아들은 아직 이제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극명하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진짜 듣던 대로 저는 먼저 딸을 키워봤으니까 아들을 키웠던 엄마들한테 듣던 대로 아들은 힘이 아기 때부터도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아 저는 진짜 무슨 아기가 그렇게 힘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서울을 키울 때랑 다르게 태수는 진짜 그 응가를 해서 기저귀 세면대에 가서 이제 응가 닦을 때 그때 그 힘의 차이를 느껴요. 정말 가만히 있질 않고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 꽉 잡고 해야 겨우겨우 씻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힘이 세고 버둥거리는 그 힘 자체가 딸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 왜 아들 엄마들이 아들들은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못 이겨요. 라고 하는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점점 커가면서 또 매력을 폭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딸에 비해서 좀 감정선이 단순하고 해서 뭐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고 머리도 등원시킬 때도 우리는 딸들은 머리도 묶어줘야 되고 또 그 묶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핀을 찔러달라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좀 취향도 확고해지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지는데 아들들은 그냥 머리에 물 묻혀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편안함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제 태주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까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약간 벌써 좀 기대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서울을 키우면서 물론 굉장히 또 애교도 많고 사랑스럽고 대화도 잘 되고 친구 같은 딸이지만 가끔 그 예민한 섬세한 그 감정선 때문에 저도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아들은 그런 게 없이 또 되게 쿨해난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아들이든 딸이든 사실 저는 다 좋아요. 또 이게 아들이랑 딸이어서의 차이보다는 좀 저는 아직까지는 첫째와 둘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첫째와 둘째를 키우는 제 마음가짐의 차이기도 하고 좀 둘째는 대충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편안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둘째에게 미안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 미안함에서 발현되는 약간 또 다른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첫째와 둘째 요가데이를 나눠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네, 많이 지쳐 보이죠? 와, 진짜 육아는 정말 사람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인사드립니다.